여야는 추석 밥상머리 이슈 선점에 바빴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그리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족의 비위 의혹을 집중 제기를 했는데요. 여당 첫 질의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지금부터 보여드릴 표현으로 공세의 고삐를 조였습니다. 그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문다혜 씨는 억울한 개구리가 결코 아닙니다. 모렴치한 캥거루입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캥거루 게이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치보복이 뭡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잘 보여줬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의혹을 뒤집어 씌우고 억울하게 기소와 수사를 하는 것이 바로 정치보복입니다. 윤석열 검사였습니다. 공무원들을 벌벌 떨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정치보복인 겁니다. 정치보복의 홍위병들이 출세하는 민주당이 오늘날 대한민국 검찰의 적법한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매도하고 심지어 검사 탄핵까지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제대로 수사하도록 검찰을 지휘해야 됩니다. 원칙대로 수사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네, 최 소장님. 이제 권성동 의원은 문다혜 씨가 부모 찬스의 혜택을 받았으니 캥거루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는 이제 뭔가 이렇게 장명이라 그럴까요? 네. 장명을 잘하는 게 실은 중요해서 뭐 의원도 그렇고 보좌진도 그렇게 장명 연구를 열심히 하는데요. 네. 이제 권성동 의원이 열심히 연구해서 장명을 만든 것 같아요. 앞에서 권성동 의원 질의를 보면 정치보복의 홍위병이라는 표현이 잠깐 나와요. 네. 실제로는 저것이 정치보복이 맞았다라면 당시 정치보복의 칼자를 휘둘렀던 핵심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또는 서울고검장과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검사가 실은 핵심 라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네. 권성동 의원 말이 좀 약간 어폐가 있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직 대통령의 핵심과 그다음에 당대표 핵심인 분이 당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보복의 민주당에서 앞장선, 민주당 정치보복의 앞장서서 국민의힘에서 출세한 처럼 같은 됐는데 여러모로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박 위원장님 지금 예. 이제 그 우리 최 소장께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 정부 초기에 사실은 저런 일을 했던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주셨는데 공감하십니까? 공감할 수가 없죠. 네. 예. 그 문재인 정권 초기에 네. 당시 청와대에서 직접 1호 공약으로 적폐청산 TF라는 걸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직접 긴급 공문을 보내서 모든 행정부처에서 적폐청산위원회, 네. 적폐청산위원회가 꾸려졌고요. 네. 실제 가동이 됐습니다. 심지어 대법원까지도 그 이른바 적폐청산 광풍이 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아마 40여 명의 판사들이 조사받았고 14명이 기소됐는데 결과는 전부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그 일들은 검찰보다는 적폐청산 TF 그렇죠. 여기가 그러니까 선도를 했다. 그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 당시엔 청와대죠. 네. 그러니까 정치권 상층에서 그런 적폐청산의 그 명분을 가지고 네. 이른바 이제 검찰 수사도 시작된 것이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박영수 그러니까 국정농단 특검을 진두지휘한 분이 박영수 네. 검사셨는데 그건 이제 박근혜 정부에 대한 거죠. 그렇죠. 근데 네. 그 일환으로 우리가 정치보복이라는 게 그 어떤 공무원들에 대한 이러저런 수사도 해석할 넓게 보면 해석할 수 있지만 네. 실은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두 분이 감옥에 가시게 된 거가 실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본 정치보복의 핵심이거든요. 네. 근데 그 두 분이 가게 된 가장 결정적인 거는 박영수 특검이 진두지휘했던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윤석열 당시 검사와 한동훈 검사가 결합했던 것이 이 가장 중요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건 진보보수 뭐 국민의힘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제 오죽하면 그 이제 한동훈 대표는 한때 이제 나의 화양연화 중에 하나는 그 수사하던 시절이다라는 말까지 한 걸로 봐야 되는 거죠. 네. 잠깐만 그에 대한 네. 반박을 제가 드리자면 검찰이나 경찰의 입장에선 고소나 고발이 들어오면 네. 수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적폐청산 TF를 구성해서 샅샅이 뒤지고 그 뒤질 때 업무용 PC, 네. 이메일, 휴대폰 정말 압수수색 영장 없이 마구 샅샅이 뒤졌습니다. 저도 네. 그 피해자 중에 한 명이고요. 네. 제가 MBC에 있었을 때 이른바 노조와 뭐 그 언론 노조 산하 기구로부터 정상화위원회라는 정말 무소불위의
정체불명의 기구로부터 조사받고 그리고 고소 고발 당하고 그러니 경찰과 검찰의 입장에서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수사가 시작된 다음에 재판까지 가는데 제가 3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네. 자, 진행자 양쪽에 있는 출연자들의 의견을 시청자 여러분이 다 들으셨으니까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판단이 서시고 생각이 정리되셨으리라 믿겠습니다.